안녕하십니까. 짜라인생의 허찬지입니다. 네, 김명곤입니다. 이정원입니다. 예, 그야말로 이제는 2012년 대망의 한 해를 마감 짓는 경마일이에요. 그것도 이제 서울 경마가 아닌 부산 경마로 2012년 경마가 마감이 됩니다. 물론 다음 주에 또 경마 있어요. 예. 그러니까요. 2013년도 경마로 서울 경마 이제 시작하는데 제주는 없어요. 예, 부산 경마 다시 시작하는데 일단 그래도 한 해 마무리를 좀 잘 짓는 게 낫죠. 아무래도 경마도 마찬가지예요. 달랑 시작할 때 일경주 마시고 힘든 결과들이 요즘 많이 일어나요. 왜냐면은 지난주 지난주 보면은 오전에는 이렇게 좀 이제 좀 해볼 수 있게끔 좀 해놓고 후반부에 가서 그냥 혹 들어갔다가 혹을 더 몇 개씩 붙이는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났는데 내년 2013년도부터는 좀 바람직한 경마 형태들이 좀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이 경마라는 것이 제가 게시판에도 글을 썼습니다만 새벽에 잠 안 자고 나가서 조교 보는 게 왜 보겠어요? 뭔가 좀 훈련 상태를 보고 적중에 좀 근접하기 위해서 관찰하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밤 안 자고 복귀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조금 더 마필 능력을 더 파악을 하고 전개를 좀 풀면서 어떻게든 해답적으로 가깝게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혈통이든 승부이든 뭐든 다 파악하는 거. 근데 이거는 뭐 그런 게 의미가 없는 결과들이 나와버리면은 경마가 이제 추리를 해서 이제 결과를 도출해내야 되는 게임인데 그런 게 안 돼버리면은 이거는 경마가 아닌 거예요. 그냥 로또인 거지. 그래서 제일 먼저 정신 차려야 될 거는 물론 예상을 하는 저희가 먼저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다만 그 전에 기수들이나 마방에서 마필을 관리하는 그런 것도 신경을 굉장히 좀 써줘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 마사의 매출은 날이 갈수록 아마 점차적으로 줄어들 겁니다. 그런 이런 상태로 나가면은 경마를 버텨낼 사람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마사에도 좀 정신 차리고 예상가들도 좀 정신을 더 바짝 차려서 조금 더 근접할 수 있는 방향을 저희는 갈 겁니다. 갈 겁니다만 원체 그 답이 안 나오는 말이 안 나올 정도에 제가 경마를 한 프로 김명곤이도 오래 하고 저도 오래 했습니다. 한 25년 가까이 배팅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게 도출이 안 되는 게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마음 한편으로는 아픕니다만 그 아픔을 딛고 저희는 이겨내야 되겠죠. 짜리 전쟁이니까. 자, 일요일 승부경주 공지를 해드릴게요. 후반부 쪽으로 메인 승부경주들이 있습니다. 이정원 의원이 9경주, 그 다음에 당근 허찬진이 10경주, 그 다음에 프로 김명구님이 12경주, 이정원 9, 당근 10, 그 다음에 프로 김명구 12경주, 이렇게 3개의 경주는 메인 승부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토요일도 말씀드렸다시피 눈과 비가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 아무래도 금토는 눈 상황이 지금 예측되어 있고 일요일은 비 상황이 예측되어 있는데 뭐 예상가들도 요즘 터져서 적중을 잘 못 맞춥니다만 기상청은 옛날부터 좀 잘 못 맞췄던 거기 때문에 가봐야 알겠죠. 비 오면 안 되는데요. 그리고 또 주의하셔야 될 점은 부산에서 지금 12월 전에 지난주 전에 상금 못 먹은 집들이 많거든요. 평균 상금에 못 먹은 집들도 차곡차곡 좀 계산을 좀 해 넣는 그런 방법도 이번 주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한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입니다. 자, 시작 들어갈게요. 네. 1경주입니다. 거리 1000m, 북내산 5분 마필 12두, 신예 마필들이 대거 출전하고 있는 10마 경주입니다. 자, 이정원 의원부터. 예, 이 부산 신마들은 정말 감 잡기가 어려워요. 안 될 것 같은 말들이 뭐 다 입상을 하면서 배당을 터뜨리는 경우가 다반사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일단 8번 법천왕이 주행심사 때 보면은 스타트가 좀 늦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만, 중반 이후에 말이 따라 붙는 중속이 있고요. 또 직선에서의 이 주폭과 탄력은 상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이 주행심사를 김동영 기수가 받은 걸로 나와 있는데 이 양영남 기수가 주행심사를 받은 거예요. 이거 마사회에서 데이터를 좀 잘못 입력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건 양영남 기수가 주행심사를 받은 마필입니다. 법천왕은. 그래서 이 마필이 뭐 걸음발이라든지 이런 자세나 주폭은 상당히 좋은 말이기 때문에 초반 그 순발력만 붙으면은 앞으로 대성할 수 있는 마필이라 판단이 되고
27조 데뷔전 신마긴 하지만 양영남이를 안 태우고 코스케를 기승을 시켰다면은 이건 뭐 그냥 한번 믿고서 들어가 보고 싶은 마필입니다. 네. 발주 연수까지 시켜놨어요. 보니까 네. 12월 23일날 발주 양으로 뜨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김명훈님. 자, 부산 망아지들 상당히 올 한 해를 좀 데이터상으로 비교해보면 대길이 들어온 적이 거의 없어요. 터져도 우리가 모르는 아주 백판급들이 많이 터지는데 이건 제가 복귀를 좀 해봐도 과연 여기서도 뭐 이런 게 들어오면 물론 몇 마리는 있지만 그래도 새벽저기시나 이렇게 주행검사 복귀를 보면은 1번마 그리핀이 일단 눈에 확 들어옵니다. 발주는 이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그 목놀림도 상당히 좋고 그리고 직선줄에서 올라오는 그 주행자세라든지 보폭 같은 게 보면은 탄력감이 상당히 좋은데 두 살짜리 안 말이지만 이게 모마가 그 서울에 54조에 있는 임자도하고 지금 혈통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마랭고라든지 용감한 형 이런 말들하고 병합을 할 때 분명히 망아지답지 않아요. 그래서 이영민이가 한번 인코스에서 좀 빨리만 좀 나와준다면 이건 승부가 되는 마필이다. 자, 1번만 그래핀 한번 강력하게 한번 추천해드릴게요. 예. 저는 04초 때 주행검사를 통과한 마필인데 9번 신흥 강풍이요. 승부 안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쵸? 왜냐면 12조 마방하고 16조 마방이 신마 승부가 거의 그냥 약해요. 그리고 또. 최근 2년 6회에서. 잘 뛴 말들을 갖고 그냥 승부 안 거는 경향들이 많은데 뭐 공사초 때 떠영하니 통과해놨으니까 지금 법전왕하고 팔릴 그런 기세일 텐데 여태까지 확률 상황으로 볼 때 그다음에 또 준비되는 모습으로 볼 때 아직은 눈에 띄는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9번 신흥강풍은 한번 뛰는 걸 보셨다가 다음에 좀 배당이 나올 때 그때 한번 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경주 천배다 국내산 오금마필 12두에 접전 구도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역시 또 고만고만한 마필들의 접전 구도인데 이거 그럼 김영훈님부터 얘기를 해보세요. 자, 이 마필이 직전에 보니까 뭐 안 간 건 아닌데 열심히 타긴 탔어요. 이 9번마 중앙시강이란 마필 양키 빅테리 점하고 마필 가격도 16,700만 원 마체도 잘 빠졌고 탄탄한데 데뷔전이니까 조금 이제 거림이 덜 나왔다고 보지만 이번에 조교할 때 보니까 모닝시드라든지 연주연승 병합하는데 외곽으로 빠르게 따라가는 모습이 괜찮아요. 그래서 데뷔전 느낌보다는 분명히 거림이 더 신장세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편승이 좀 약간은 뭐 비슷하지만 9번마 중앙시강은 한번 노릴만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정훈이요. 예, 인기마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3번 에톤레스가 되겠습니다. 데뷔전 좀 무리한 경합을 펼쳤던 마필이죠. 라온 보스, 그리고, 댄싱 블루, 이런 마필들하고 중간에 낑겨갖고, 4코너 진입 지점까지 계속 좀 무리하게 경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직선에서, 좀 막판에 무뎌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전개만 편안하게 하면은 능력 발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또다시 인코스에 경합할 상대는 뭐 많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편안하게만 선행을 치고 나가 준다면은 3번 엑토네스가 데뷔전의 아쉬움을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자, 이게 남도 축제 좀 팔리겠죠? 예. 네. 네? 그렇죠. 네. 들봅니다. 이유는 지난번에 뭐 잘 뛰었어요. 마지막 끝걸음도 좋고, 그 다음에 중반 이후에 끈끈한 끈기도 좋았는데, 안장 자체가 이 김명신이, 성실이가 잘 타던 말을 가지고, 그리고 승부 착수도 예민하게 걸려있고, 직전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만들어진 정도가 직전보다는 좀 컨디션이 좀 빠져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6번 남도 축제는 요번 경주에선 좀 약하게 보는 대신, 5번 폭스레이는 좀 강하게 봐요. 요거는 지금 추천마 중에서 가장 비싼 말입니다. 1억 2,100만 원짜리로 지금 신고되어 있는데 말값은 어디 안 가요. 제가 볼 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5번 폭스레이 쪽에서 승부방이 걸릴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삼경주 1300 국내산 오금마필드 14마리 접전 구도고요. 요거는 이제 프로 김명훈님의 준메인 승부죠. 네. 자, 이정훈님부터 한 마리 얘기해봐요.
예, 아, 저는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네, 하세요. 네, 어떻게 힘을 실어주시려고 네. 그러십니까? 물론 빼는 거 위주로 가시고 계시는데. 자, 저는 4번 왕설기입니다. 아, 1300으로 거리가 늘긴 했습니다만, 아, 이번 경주 맛만 먹으면은 단독 선행도 갈 수 있는 마필이고요. 아주 뭐 강하게 이 휴장기 때부터 조교를 시키면서 조성광 기수가 마무리까지 잘 해놨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외곽으로 밀려나 있고 또 데뷔전보다 좀 편성이 강해졌기 때문에 불도 먹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따라가면서 외곽 전개하고 3착을 갖다 댔어요. 그래서 기본기는 있는 말이라는 걸 제가 이제 깨달았는데 이번에는 편성도 지금 이렇게 강한 상대가 없고 전개도 좋고 조교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4번 왕설기를 강하게 밀어보고 싶습니다. 예, 전 7번 라운프라다예요. 아, 지난번에 인기 1위였는데 예, 정확히 안 갔다라는 판단이 맞을 거예요. 예. 뭐 제가 어느 편성에 나오든 노리려고 그랬는데 1300 긴가민가 할 때 그냥 더 노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7번 라운프라다를 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키명훈. 자, 이 마필은 제가 뭐 노리는 이유가 직전에 아주 기수의 자격이 없는 그런 말몰이에요. 뭐 선행을 나가려면은 확실히 제압을 해서 나가려는 의도도 없고 어영부영 또 좌측에서 마리안 따라오니까 어영부영 어떻게 나가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하고 아무튼 말몰이가 영 서툴렀는데 그러면서도 말이 가능성을 보였는데 이번에 상위군 마필하고 병합할 때도 아주 말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아마 이번 경주 뭐 기수도 좀 바꿔줬고 거리가 1300이지만 충분히 앞장 가면은 해볼 만한 전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성경주 프로 김영훈님이 오전에 준비한 준메인 승부형입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격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사경주 부산 사경주 1200 국내산 5군 마필 14마리 예, 접전 구도예요. 자, 이정훈이요. 터질 수 있는 경주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이번 우승대위가 데뷔전에 외곽으로 물먹으로만 가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참 궁금합니다. 스타트는 제일 빨랐어요. 외곽에서 제일 빨랐는데 갑자기 외곽으로 급사행을 하면서 말 무리에 붙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이다가 또 코너 돌 때도 계속 외곽으로 말이 삐집니다. 그런데도 마지막에 올라오는 이 끝걸음과 탄력이 예, 장난이 아니었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번엔 안쪽이죠. 자, 데뷔전에서 보여준 스타트라면은 안쪽에서 선행까지도 나갈 수가 있고 설사 선행을 못 간다고 해도 안쪽 자리만 잡으면 외곽에서 말들이 막아주기 때문에 사행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말이 앞으로 똑바로 뛸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자, 우승대위는 이번 경주 인코스의 이점이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해서 이번 우승대위를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부터 따라다녀야 될 말이에요. 늦발이 아니고 외곽 사행에 밀리고 중반에도 또 밀리고 아주 올라올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또 올라오더라고요. 마지막 걸음이. 자, 그럼 김명훈이. 자, 직전에 조찬웅 기수가 초반에 강하게 몰아서 주도권을 잡은 후에 직선에서도 아주 꿋꿋하게 버틴 12번 마 영광의 레이스. 이번에는 조성원 기수가 직접 조교를 시켰습니다. 놔줄 때 느낌이 여전히 하자고 없고 그리고 또 뭐 비싼 말이죠. 8천만원짜리 포레스트 캠프의 자마. 아마 외곽에서 빠르게 움직이면 이번에도 충분히 레이스에서 선행 나갈 수 있는 말입니다. 다른 말들이 안쪽에 뚜렷하게 좀 빠른 말들이 없기 때문에 성군이가 한번 앞에 가면은 2착 승문이기 때문에 아마 대가리 쳐서 한번 우승으로 한번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신바 쪽에 한번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8번 파이널 거리 되겠는데요. 주행검사 때 모습을 보니까 마체 완성도라든지 그 다음에 주법, 고개 쓰임 자체가 대단해요. 신마 경주에서 바로 쓸 수 있는데 지금 기존마 경주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민장기 마방도 신마 승부가 굉장히 높은 집이에요. 이 집 자체가. 그래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파이널 거리 이번 경주 데뷔전 승부가 임박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경주 파이널 거리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 1200 혼합 4군 마필들 14마리 접전 구도고요. 이건 이정원 위원의 준메인 승부죠? 네. 예. 프로 김명훈님. 자, 이 마필 데뷔전 때 팔려고 잘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말들이 많은데 이 12번 마 스타볼트는 직전 데뷔전 때 인기마로 팔리고
사포에서 완전 외곽으로 삐져가지고도 저기 올 수 있을까 이렇게 했는데 막판에 올라오는 탄력이 아주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고 야, 저 말은 은근히 세구나 이랬는데 이번에 조교 때도 8초마필은 그 다이나믹 챔프라든지 이런 말들하고 병합을 하는데 역시나 좋아요. 거리가 뭐 200m 늘어났지만은 편성 자체도 해볼 만해서 일단 12번 스타볼트 다시 한번 뭐 보겠습니다. 네. 저는 신마 역시 또 한 마리 관심을 갖고 있는 마필이 있어요. 4번 최강 디바라 마필이 되겠는데 주행 검사 때 모습을 보니까 역시 마체가 장난이 아니에요. 마체가 이 550km대인데 550km대 되는 말이 기본적으로 선입 능력을 갖췄고 그다음에 같이 뛰었던 주행 검사 뛴 말들을 보니까 이게 다 기존 말들이에요. 기존 1군 말들하고 뛰는데도 전혀 걸음에 뒤쳐지는 것도 없고 물고 튀려고는 근성도 있고 그래서 4번 최강 디바 바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정훈이요. 예, 이번 경주는 제가 처음으로 그 추천을 드리는 마필인데 그만큼 이제는 잘 여물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이 딱 한 번 승부를 걸었어요. 그동안 뛰면서 딱 한 번 승부를 걸었는데 깨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완성도가 떨어지니까 좀 더 아껴야겠다. 아껴놓으면서 말을 만드는 거죠. 지난번에 살짝 맛배기는 보여줬습니다만 긴가민가한 그런 마필이고 지금 편성 자체도 만만한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배당의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승부를 들어가는 그런 마필인데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자, 오경주 이종원 의원의 준메인 승부입니다. 자, 육경주 거리 1300이고 혼합 4군 마필들 14마리 접전 거던데 이거는 이제 제 당근 호천진의 준메인 승부 경주예요. 자, 이정원 의원부터 한 마리. 예. 조금 기복이 있는 마필들이 지금 출전을 한 것 같은데 등짝은 불안하지만 말은 좀 믿고 싶습니다. 6번 어모멘트 트러스트 이게 주행심사 때 나름대로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이제 데뷔전은 상대들도 좀 강했고 레이스 자체가 워낙 빨랐기 때문에 바닥에서 그냥 따라만 가면서 실전 적응을 했고 자 직전 경주는 뭐 말이 앞에 알아서 붙더라고요. 알아서 붙어가지고 그냥 얼레벌레 또 3착을 갖다 대버렸는데 홀드 더 머스터드나 라이즈 앤드 샤우트 뭐 약한 마필들이 아니었습니다. 두 마리가 비교적 좀 강한 편성이었다고 보이는데 거기서 외곽을 돌면서 무리하지 않는 전개에서도 이제 그 정도의 걸음을 남겨놨기 때문에 뭐 1300 늘어난 거리도 충분히 주폭이 좋은 말이라 커버가 될 것 같고 또 국산 2군의 미스윈이라는 마필하고 병합조교까지 계속 시행을 하면서 신경을 많이 써놨기 때문에 어모멘트 투라스트 이번에는 노릴 만한 그런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김영훈이요. 자, 이 마필은 국산말인데 지금 혼합군으로 넘어왔죠. 4번만 최강 불필한 마필입니다. 데뷔전 때 취입으로 날라온 말이 보통 이제 데뷔 이전체 보면은 선행을 가거나 앞에 빨리 붙는 경우가 많은데 역시나 추리대로 직전에 앞에 빨리 가가지고 매직댄스하고 이제 그대로 들어온 말이죠. 뭐 정반의 걸음도 여력이 있고 부중이 지금 2kg 당연히 국산마 2점으로 혼합군으로 출전했는데 이런 말들이 센 말이죠. 데뷔전 취입으로 왔다가 그 다음에 선행도 나가는 말 자유로운 말 이번에 강자의 미소하고 병합할 때도 여전히 하자가 없어서 4분마 최강 불편은 또 되는 편성이 될게 보겠습니다. 예. 자, 6경주는 당근 어찬진의 준메인 승부 경주인데요. 저희가 이제 UCC 방송을 하면서 거의 모든 경주들을 다 오픈을 해서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각자들 세게 보는 한 마리 마필들을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경마고 딱 그 더 물어볼 그런 토론 시간적 여차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한 마리씩 얘기한 게 들어올 때도 있고 또 못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다 팬 여러분들께 세게 보는 말들을 추천드리는 거지 그냥 던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요. 각자 메인 경주들 하나씩 갈 거고 준메인들 하나씩 갈 텐데 특히나 또 메인 경주들은 본인들도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들이에요. 팬 여러분들하고 같이 죽습니다. 죽어도.
그냥 배팅 안 하는 예상가들은 메인 그냥 던져놓고 들어오든 말든 상관 안 하면 됩니다만 저희는 편전원분들하고 똑같이 들어가요. 외래 더 많이 쏠 때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건 믿음이에요, 믿음. 오시는 거는. 예. 그 뭐 지금 요즘 뭐 요금제니 뭐 몇 분이니 뭐 음성 시간들 많은데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을 따느냐 못 따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경마에서 적중을 10개 하면 보여요. 경마장 나올 때 그지로 나오면 땡이고 하루에 한 경주 맞춰도 따서 나오는 게 장땡인데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 준메인 메인 떠나서 무조건 확률이 높은 쪽을 찾는다는 점 그것만 팬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6경주 제가 준메인을 진행할게. 자 7경주입니다. 거리 1500 국내산 4군 마피 14마리 풀게이트 접전 구도입니다. 자 이정훈이 아마 오늘 1호 경마 중에서 가장 확실한 강추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6번 인디밴드 직전에 두 달 만에 1400에 출전을 했는데 공백도 있고 기수도 그렇고 또 늘어난 거리도 그렇고 좀 힘겨운 승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뭐 너무나 여유가 많더라고요. 예. 뭐 그것도 뒤에서 취입을 한 게 아니고 앞에 붙어가지고 외곽을 돌면서도 1400에서 그 정도의 걸음을 뽑아냈기 때문에 상당한 능력을 지닌 기대주다. 그래서 뭐 이번 경주 1500으로 거리가 늘었습니다만 지금 편성을 보니까 뭐 사군에 있는 말들이 전부 얘를 피한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약한 상대들을 만났기 때문에 6번 인디밴드는 말에서 떨어지지만 않으면 그냥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영훈이. 저 이마필은 직전에 좀 잘 탔으면 올 수 있었단 말입니다. 8번 말 에이크 썬더. 이번에 그래서 그런지 코스케 기수가 직접 조교를 뭐 시행을 했고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면 직전보다 좋아졌어요. 낮을 때 스피드감 탄력감 좋아서 아마 인기마로 팔릴 소지가 다분한데 인디밴드하고 레이크 썬더 일단은 뭐 좀 세게 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5번 팝스캡틴입니다. 김성실 태어났고 얘의 걸음은 10월 5일날 와일드카드하고 뛰었던 그 걸음이 저는 그게 평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뛸 게 남아있는 마필로 탑스케팅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 1300m하고 국내산 4군 마필 14마리 풀게이트 접전 구도입니다. 자, 풀김영훈이 월등한 강마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병마 한두는 지금 보고는 있는데 이 5번마 럭키다이어란 마필입니다. 직전에 워낙에 센 매직댄스하고 또 최강불패 또 그 다음 순서로도 마할리 뭐 이런 말들이 나와가지고 제대로 선행을 받지를 못했는데 이 말이 편하게 선행을 받으면은 좀 띄워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5번마 럭키다이의 초반 선행을 비빌만한 마필은 네이스 전개로는 일단 안 보입니다. 그래서 럭키다이아가 한번 편하게 선행을 가서 곱게만 돈다면 뭐 당일 주로가 또 뭐 8경주니까 눈 소식도 있고 선행마 흐름이다 그러면 더더욱 한번 세게 노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이정훈님. 예, 승군전이지만 이제 걸음이 터지기 시작을 한 마필이죠. 7번 승리 그랜드가 되겠습니다. 10월 14일하고 11월 9일날 인기 4위로 덜덜하게 팔렸던 마필인데 경주 내용을 보더라도 덜덜하게 탑니다. 그리고 지난번 경주 코스케를 태워가지고 쌍대가리 승부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거 1000% 자신있게 올 수 있는 말이 있다고 이제 말씀드리는 게 승리 그랜드였죠. 그래서 뭐 지난번에 뭐 막판에 근성있게 앞에 갔던 영광의 레이스를 때려잡았던 그런 모습이라면 100m 늘어난 거리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저도 승문전이에 폭풍연설. 이건 뭐 동철이가 기승을 했는데, 지난번 경기 때 라운프를 하다가 좀 인기마로 팔려놓고 좀 덜덜하게 간 것도 있습니다만, 얘는 자력 싸움으로 해서 이긴 겁니다. 그리고 외곽 전개를 심하게 힘을 쓰고 돌면서도 들어왔던 걸음이 때문에, 오히려 300m 늘은 게, 딸딸할 때 또 때릴 수 있는 그런 찬스라고 보여져요. 마체로 볼 때는 한 번 더 때려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8번 폭풍연설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0일, 일요일 9경주입니다. 거리 1400m 국산 3군 모두 14필이 출전을 한 이정원의 메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자, 일요일은 부산 현지에서
현장 예상을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4개 경주가 풀로 다 부산 경마가 이제 시행이 되면서 2012년이 마무리가 되는데 일단 제가 뭐 현장에 직접 가는 거는 뭐 휴장 여파도 있고 또 2012년 마지막 경마일이기 때문에 좀 멋지게 여러분들하고 피날레를 장식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납니다. 또 다음 날 또 서울 조교를 관찰하기 위해서 저녁에 또 불이 났게 또 올라와야 되는데 힘들더라도 현장에 내려가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구경주 최대 승부처 메인 승부고요. 중반부 5경주에 먼저 준 메인 승부로 자금을 좀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지난번에 철저하게 승부가 없었던 가쿠시마피를 놓고 들어가는 메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예시장에서 꼼꼼하게 뭐 당일날 좀 비가 온다 눈이 온다 뭐 예보가 있는데 비, 눈 와도 예시장 말은 돌아갑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철저하게 예시 준비하는 마필들의 상태를 점검을 마지막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직전에 이건 뭐 100%는 아니고 1000% 가까이 승부가 없었던 그런 뭐 가쿠시 마필이기 때문에 현장 예시장에서 이건 왔다 이런 확실한 느낌을 갖고 뭐 말이 뭐 마탱이가 가가지고 이건 도저히 아니다 하면은 포기는 하겠죠. 근데 그렇지만 않으면은 현장에서 마필 상태를 보고 확실함을 갖고서 제가 메인 승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또 인기 마들이 좀 많이 팔려요. 많이 팔리고 또 아리까리한 그런 마필도 좀 팔리기 때문에 확실하게 현장에서 불필요한 가지는 정리를 하고 알토랑 같은 마필들만 골라갖고 에키스만 골라갖고 부산 현지에서 멋진 메인 승부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12월 30일 일요일 서울 식경주 부산 식경주죠? 거리 1600m 국내산 상금 마필들 14마리 접전 구도입니다. 여러 말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탕 발림 안 하겠습니다. 이번 1호 경마 부산 식경주는 정확한 적중만을 팬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오전부에 제가 준메인 승부 경주가 있는데 준메인 승부 경주도 당연히 적중을 위해서 달려갈 겁니다만 부산 마필들 그동안 꽉꽉 눌러놨던 놈들이 일요일날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이 부산 식경주 전에는 자금이 좀 넉넉하지 않겠느냐라는 개인적인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이긴 자금의 50%를 이번 식경주에 갖다 불 겁니다. 물론 경만한 것이 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식경주에 진다면은 이 경주를 하기 위해서 자금을 남겨두셔야 됩니다. 그거는 본인과의 약속을 하셔야 돼요. 또 저하고 약속을 하셔야 되고 제대로 구멍수 없이 정확한 적중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11경주죠? 네. 거리 1300 혼합 상금 마필들 14마리 훌게이트 접전구도인데 이제 몇 경기 남지 않았으니까 연말 인사도 할 겸 그리고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의 전쟁을 이제 사이트 저희 코리아 레이스나 이제 건피서 이제 저희가 방송이 걸려 있는데 수많은 UCC들이 많이 걸려 있죠. 네, 수많은 UCC들이 많이 걸려 있고 UCC 계보 중에서는 또 거의 원년급이에요 저희가. 원년급으로 인원도 가장 안 바뀐 인원들로 계속 오래 가고 있고 그다음에 또 패턴을 보더라도 뭐 조교 복귀가 연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정확히 또 성적에 따라서 내부에서 평가받고 있는 그런 저희 UCC인데 저희가 UCC 방송을 찍기 위해서는 엄청난 그 준비들이 있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떠들 수가 없습니다. 그냥 툭툭 던지는 거는요 웬만큼 경마를 한 중간 정도 하신 분들은 알아요 내용을. 저놈들이 공부를 하고 방송을 진행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구라로 던지는 건지는 경마 경력이 좀 중간 정도 되신 분들은 압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양쪽 위원들도 엄청나게 이제 새벽마다 가서 새벽바람 맞고 본 새벽 조교 말씀드리는 거고 서울 경마에서 또 부산은
그 상황이 안 되니까 동영상을 보고 동영상으로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게다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주, 부산, 서울 말피까지 총 두수를 복귀를 한다 그러면 엄청난 사실 싸움이 돼요. 이게 외려 법학을 공부하는 게 나을 것 같은 마음도 있어요. 의학을 공부하는 게 나을 것도 있고, 왜냐하면 법학이나 의학을 한 번 정도 공부해 놓으면은 거기 그 턴에서 뭐 다 유용을 해서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법학이나 의학 말고 이 마학은 말이에요. 말들이 다 있다가 없어지니까 새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그 말 주인들이 다 틀리고 마방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게임이에요, 사실은. 혼자서 해결하기가 좀 힘든 게임인데 저희가 내년 전의 전쟁 방송에서는요, 좀 이렇게 일괄적인 게 아니고 좀 몇 경주에서는 토론식으로 좀 그렇게 하는 경주들도 한번 잡아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괄적으로 하니까 좀 그렇고 그래서. 그리고 프로 김용호님이 이제 끝나면 바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2012년 한 해 어쨌거나 저쨌거나 경마팬 여러분들이 저희 전의 전쟁 방송을 보신 분들한테 일단은 도움을 받은 건 사실 아니에요. 도움을 주신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고 인사 말씀 간단하게 하고. 글쎄 뭐 항상 느끼는 거지만 배팅은 저는 믿음이라고 봐요. 그 믿음을 누구한테 어떤지 아니면 UCC를 참고를 해가지고 나는 저 새끼들 말 다 필요 없다. 내가 내 나름대로 선택을 해야지 해가지고 자기가 복귀하고 어떤 분들은 새벽조 규정에 그냥 경마 팬들도 오시는 분도 있어요. 한두 사람들. 근데 그래도 아마 새벽 조교를 십수년간 봐왔고 뭔가를 애기슬 이렇게 한 마리 들을 때는 그냥 믿으시면 돼요. 제가 저도 뭐 일반 팬들보다 더 많이 하면 했지 적게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제가 뭐 메인 준메인은 저도 이제 많이 가는 배팅인데 경마에서 뭐 레저를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경마는 일단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UCC 타이틀처럼 전의 전쟁이기 때문에 전의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UCC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제가 추천하는 말 또 이정원 의원이나 당근 허찬 의원이 추천한 말을 어느 정도는 캐치해서 믿음을 가지시라. 일반 아마추어보다는 저는 그래도 프로들이 좀 낫다고 봅니다. 10게임 100게임을 하면 단기적으로 한두 게임 하고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경마가 마라톤이에요. 단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긴 마라톤 여정을 가실 때 이런 사람들은 경마 파트너로 한번 해볼 만하다. 전의 전쟁 뭐 저뿐 아니라 전의 전쟁 팀 추천하니까 이 점 유념하셔가지고 내년도 꼭 이기는 경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종훈 의원도 간단하게 한마디. 좋은 말씀 다 하셨는데요. 네, 간단하게 네. 또 일단 뭐 1호 경마 끝이 나면 이제 2013년이 하루 남았지 않습니까? 31일 날 마무리를 좀 잘 해드리고 싶은 게 우선이고요. 예. 그리고 또 내년에 2013년도에는 또 이길 수 있는 경마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나 저희나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분이 그 제 게시판에 그 이런 말을 썼어요. 경마계의 이정이다. 당근이. 예. 왜냐면 입바른 소리를 많이 하니까 그런 이제 모양을 했나 봐요. 뭐 기수들 까고 마방들 까고. 근데 저는 앞으로도 계속 깔 거예요. 제가 예상이 적중되고 안 되고는 그 처음 문제입니다. 저는 이 경마장이 바뀌길 바라기 위한 마음이기 때문에 까는 거지, 걔들을 욕하려고 까는 게 아니에요. 그런 애들의 그 잘못된 짓들이 입을 통해서 전달이 돼서, 그 소문이 좀 나갔고, 그런 짓을 못 하거나, 아니면 그런 나쁜 짓을 했을 경우 소문이 나서 잡혀 들어와서 잘리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내년에도 입 바른 소리 할 겁니다. 제 예상이 비록 한 주, 두 주 안 맞는다 하더라도 기수들이나 마방이나 또 마필 관리원들이나 하다못해 발주원들이나 제 눈에 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경마 발전을 위해서 저는 깐다. 내년에도 깐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11경주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까고서 뭐 사퇴할 거 27억 땡겨먹고 사퇴할 것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27억 줄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2만 7천 원도 안 주더라고요. 자, 11경주, 천삼백. 오늘 그 불교계 송호 스님이 이정신을 고소했던데, 예? 어제 고소했죠, 어제. 어제 고소했는데, 오늘 방송에 나와서 이정신을 욕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 누구한테 사주를 받은 것 같아요. 그거는 성호수님이 한 게 아니고 뒤에서 분명히 누가 좀 그 줄을 잡고 있는데 저는 잡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 입에서 그냥 나가는 거지. 자, 11경주 1300 고납 3군 마피 14마리 접촉하던데 자, 프로김명훈이 자, 이번 경주 직전에도 좀 알이 괜찮아서 좀 노렸는데 2번만 유토피아 콜이란 말이에요. 이번에 로얄린 알토나 병합할 때 가장 좋았고 어도방하고 병합할 때도 가장 좋았고 저격발은 정말 우리 하는 말로 힙발입니다. 아주 상당히 잘 나가기 때문에 거리도 지금 1300으로 내려왔어요. 직전에 영광의 재현 편성이 센 편성이죠. 그래서 아마 인코스에서 광희가 직전에 탄 것도 있기 때문에 잘만 요리해 준다면 해볼 만한 전력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이 말이 이제 저희 그 경마 예상가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예상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안 좋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늦게 터지는 말들이죠. 그러니까 데뷔하면서부터 계속 뭐 착순권에 언저리에 왔다가 못 들어오다가 이제 들어오고 나서 이제 조시가 나는 말들. 그게 다음에 조시라도 나면 괜찮은데 한 일곱 여덟 번을 못 해놓고 들어온 다음에 또 사가리로 가는 말들도 많아요. 뭐 제가 서울 경마로 따진다면 김옥상 선수가 탄 아르케가 그런 그딴 식의 그 걸음을 보였는데 유토피아 콜은 8월달 경주 때부터 이미 말이 바뀌어진 건 알아요. 자, 이정원님. 예, 저는 이마필이 다음에 어느 편성에 붙어도 무조건 노리려고 마음을 먹었던 마필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현장 복귀가 다 끝났던 마필이고 그때 제가 또 추천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만 보고 있었어요. 자, 외곽에 14번 선봉신화가 되겠습니다. 아마 인기도에서 많이 쳐질 거예요. 인기도에서 많이 쳐질 텐데 11월 9일날 애프터러스 시티하고 들어오면서 이제 배당을 냈던 마필이에요. 그때 이제 제대로 맞춰 먹었던 말인데 그 당시에도 늦발을 하고 마지막에 상당한 추입력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자 직전 경주는 57이었습니다. 57kg 부중이 많이 올라갔죠. 철저하게 후미에서 재고 때렸던 마필이 선봉신화예요. 마지막 걸음 여력도 있었고 57의 그 부중을 핑계대고서 아예 승부가 없었던 마필인 걸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김현중 기수 감량 기수를 태워가지고 4kg 지금 감량을 받았죠. 53kg 등짝이 가벼워졌고 이 말 자체가 발주 자체가 매끄럽지 못한 말이기 때문에 차라리 끝번 신청은 아니지만 외곽 번호가 전개를 펼치기에는 수월하다 판단되기 때문에 경주 여건은 상당히 좋아졌다. 승부하는 일만 남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 좋아요. 저는 3번 글로벌 진주 승군전입니다만 얘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장이 동철이에서 현명이로 온 것 자체도 일단 세진 거고 지난번에 동철이 탔을 때도 물론 편성은 이번 편성보다는 약합니다만 톱번 스타일이란 마피를 시종 외곽을 감으면서 올라왔던 걸음이기 때문에 현명이의 기승 수리하면은 충분히 좋은 전개로 승군전 재탕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 집으로 한 집도 가능하죠. 저는 그래요. 한 집에서 나와갖고 작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되는 말로 빼지 말고 터트리는 걸로 터트리지 말고 되는 말하고 터트리는 말하고 같이 들어오는 걸 저는 원해요. 네? 그래. 왜냐면은 그게 더 멋있는 거 아니겠어요? 수장 조교사들 대가리가 그 정도들밖에 안 되나? 왜냐면 내가 조교사면은 되는 인기마에 복병마면은 두 개 다 먹으려고 붙여요 저는. 터지는 거로 그냥 뒷박을 까지 않고. 그게 진짜 멋있는 승부 아니겠어요? 근데 보통들 보면은 제주, 부산, 서울 보면은 어떻게든 인기마는 빼쳐먹고 제주가 글 많지. 복병마로 때리려고 그러고 서울도 뭐 특히 맷집은 아주 유명한 집이 있잖아. 뭐 9조, 49조 그런 집들. 뭐 아주 머리를 본인들이 그렇게 써갖고 그렇게 들어오면 또 쾌감이 또 한 두세 배 올라가나 보지. 경마 팬들은 가슴이 찢어지는데. 그잖아. 지난번에 물안개 같은 경우도 물론 시천이가 탔습니다만 물안개는 오구도 남았던 걸음이에요. 마지막에. 예? 그러면은 같이 붙이면 되잖아. 그냥 물안개랑 같이 들어오면 되는데 굳이 시천이 태워갖고 늦발하고 들어올 때하고 전개 틀리게 완전 바닥에 있다가 날라와서 삼착하면 대가리가 시원하냐?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런 발언을 예. 조교사든 기수든 지랄이든 간에 경마 팬들 가슴을 찢어 놓으면은 니들도 올해
못 살고 또 사후 세계가 있다면은 니들이 당한다 이제 거꾸로. 아니면 둘 다 빼던가. 저는 그래요. 시끄러워. 사람들한테 못되게 군 것들은 분명히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주의예요. 그래서 나쁜 짓한 놈들이 자꾸 조교 중에 떨어지고 다치고 그런 게 다 그런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12월 30일 일요일 12경주 프로 메인 승부입니다. 14마리 뭐 꽉 찬 플레이스인데 이건 핸디캡 경주라서 미리 등록이 돼 있죠. 뭐 김명구가 뭐 금주 내내 적여 분석을 해보고 복귀는 뭐 미리 등록되어 있는 경주 다섯 개 경주를 미리 다 분석이 다 끝난 그런 경주라서 마지막 그걸 장식하는 부산 경마라서 메인 승부 후반부 하나 골라놨는데 물론 14경주 중에서 선의 경주가 더 있긴 하지만 메인 경주에 힘을 실어드리는 이유는 정말 이럴 때는 예마를 갖고 해야 됩니다. 김명구의 예마 데뷔전 때부터 꾸준하게 노리고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저한테도 믿음을 갖게 해준 그 예마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그 마필 한 마리에 상대말은 딱 두 방으로 제가 지금 압축을 해요. 아마 지금 팔릴 말들이 난잡하게 팔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경주가 마필 능력이 직전에 들어온 말도 있고 고만고만해서 배당이 분산이 된다는 거죠. 인기 1위마가 어떤 마필 팔릴지도 약간은 불투명한데 김명구 예마를 축으로 놓고 딱 두 방 정도 지난주 서울 메인 승부는 2,6 3마리 가지고 물론 받치신 분들은 제가 좀 받치라고는 말씀했는데 수배가 나왔죠. 그런 게 좀 아쉬울 뿐입니다. 대가리를 넣고 딱 고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편성을 보고 또 데려가는 마당에 그게 조금 아쉬운 감이 있지만 12경주는 김명구 예마를 넣고 딱 두 방 배당도 아마 충분히 한번 때릴만한 배당이 나올 것입니다. 일요일 1400m 12경주 꼭 한번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해 동안 성원이신 팬 여러분께 뭐 개인적 인사입니다. 연말연시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13경주 2000m 혼합일구 핸디캡이고요. 열대 마필이 뛰는데 자, 이정원이요. 예. 6번 천재보호가 직전에 그 공백이 있는 상태에서도 기본 사이즈로 그냥 2착을 갖다 댔어요. 물론 프린스 킹덤하고 5마 신차가 나기는 했습니다만 완벽한 그런 몸 상태는 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기본 능력을 갖고 입상을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빠른 출전 3주 만에 출전이긴 해도 천재보호가 뭐 지니고 있는 능력이면은 한 번 더 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뭐 아예 뒤에서 안 하면은 모르겠는데 정상적으로 승부는 해준다면은 저는 뭐 입상의 한 자리는 충분히 차지해 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프로 김명훈이요. 자, 이 말은 제가 몇 번 추천도 해드린 말인데 핸디가 이번에 좀 좋아졌어요. 구부마 상승거탑이란 마필 안말 사세. 직전에도 조성곤이 타고 인기 1위 말을 팔린 말인데 2000m입니다. 2000m이긴 한데 11월 4일날 감동의 바다가 다라니하고 이제 들어올 때 그때 이제 요 경주가 편성이 센 편성이에요. 그 당시 상륙각쟁이하고 이제 오착인데 그때보다 이제 부중이 51.5라는 거 핸디캡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거의 터져요. 꼭 핸디가 유리하든지 아니면 뭐 인기마가 못 들어오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부러지면 터지는데 거기에 딱 맞는 조건이 지금 조교빨은 여전히 좋은 이 구분마 상승거탑입니다. 조창욱 기수 한번 연말에 마지막을 한번 믿어보고 싶네요. 예. 네. 뭐 조창욱 기수는 덜덜하게 팔릴 때는 좀 봐줘야 되는 기수라고 얘기를 했고요. 제가 아까 이제 그 작전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경마라는 것이 이제 두뇌 플레이도 당연히 해야 돼요. 마방에서 해야 되는 건데 예. 이제 이런 거죠. 내가 이 말이 참 잘 나가고 아껴야 되는 그런 말의 그 자원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핸디캐퍼들이 생각보다 그냥 핸디캡을 많이 줘버려요. 그러면 마방에서 좀 작전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말 보호 차원에서 그쵸. 조금 무리 안 하고 무리 안 하게 타는 그런 내에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뭐라고 제가 안 그럽니다. 그런 거는 그럴 수가 있어요. 마필 요새 가격들도 뭐 장난이 아니잖아요. 고가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노골적으로 안 가버리면 그건 경주에 내버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에 산재되어 있는 마필이 이제 누리 최강인데
제곰 이외에 나와서 이제 컨디션 찾고 있어요. 55, 58, 이번에 59.5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또 좋아요. 근데, 김영관 마방에서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걸 갖고, 작전을 어떻게 걸 것인가? 여기에 좀, 사실 좀 눈이 돌아가네요. 제가 볼 때. 이 뜻은 뭐냐면은, 4번 누리채강의 승부의지 간파가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방의 승부의지를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당일날까지 가서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조건이 너무 아닌 것 같은데. 자, 예. 그럼 마지막까지 보자는 얘기예요. 네. 뭐 힘을 주진 마시란 얘기죠. 인기 말하고 해서 마지막까지 좀 보고. 아, 자 마지막 14경주 거리 1600m고 국내산 1군 핸디캡 13마리 마필이 뛰는데 이게 제 준맨이가 아니잖아요. 당했어요. 아닌데? 당했어요. 당했죠. 전 뭐예요? 아니, 내 준비를 하려고 그랬었나 봐. 하려고 그랬다가? 하려고 그랬던 거니까 그냥 풀어야 되겠네요. 하려고 하니까 뭐 먼저 얘기하세요. 네. 내가 그 얘기는 안 할 테니까 그거 자기가 얘기하고. 뭘? 그 말을. 뭔 멘트인지 알겠으니까 먼저 얘기하세요. 먼저 얘기하세요, 그래. 오케이. 나? 내가 두 번째 얘기할 테니까. 세 번째 준비해놓고. 다음 마지막 경주는 멋있게 한번 승부 경주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마지막도. 우리가 뭐 개인 승부 경주 많이 있잖아. 근데 아는 집도 하나 나오고. 그건 당연한 말씀이니까. 일단 제가 보고 있는 말은 2번만 남도특급이에요. 이 말은 2군까지 잘 오다가, 편성이 엄청 세가지고 못 들어오고 있다가, 직전에 말이 좀 좋아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타나 봤더니, 의외로 많이 왔어요. 원더풀람의 우승터치 프리딕트. 이번에 성재가 또 제대로 놔주는데, 주폭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 그리고, 거리도 1600으로 내놨다는 거. 엄청나게 지금 메리트가 좀 있는 말이라서, 당일 인기도가 좀 덜덜하게 팔릴지라도, 요건 말이 분명히 좋아졌습니다. 이번만 남도특급. 마지막 경주니까 꼭 마치고 싶네요, 진짜. 네. 네. 자, 이정훈 님 얘기해봐요. 두 번째. 아, 해봐요. 그 말이 나오나 안 나오나 몰라. 아니, 먼저 몰라, 얘기하세요. 빨리 얘기해. 아, 뭐, 주메인 하시려고 그랬었잖아요. 얘기하시라고요. 5번 힘찬 질주입니다. 뽑아 먹어야 돼요. 지난번에 인기 1위가 왜 됐는지를 이번에 아마 보여줄 겁니다. 인기 1위로 된 말머리는 전혀 없었어요. 이 힘찬 질주가. 얘는 당대불패 경부대로 하고 뛰면서도 거의 어깨를 겨누면서 같이, 예? 들어왔던 놈이에요. 근데 이게 지난번 올수 풀킨 경주에서 못 들어왔다. 이거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경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5번 힘찬 질주는 제가 노리고 있어요. 자, 이정훈이 형. 저는 7번 풀킨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게 2군에서 3착 승군을 하고 나서 1군에서 승군하자마자 올수를 4마신을 이겼단 말이에요. 지금 1600에서. 선행간 올수를 4마신이나 이제 바닥에서 추입으로 때려잡았는데 지금 3.5kg 부중이 늘기는 했습니다만 54.5까지는 카마가 될 수 있다 보이고 뭐 물론 직전 경주에 운이 따랐을 수도 있지만 이 직선에서 날라오는 걸음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또 추입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난번에 괴력을 발휘한 7번 풀킨 뭐 여전히 상태가 좋은 만큼 눈여겨보고 싶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제 프로김명구님이 아는 말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그렇게 하고 끝내면 팬 여러분들이 좀 깝깝할 것 같아. 마지막인데 얘기를 13번마 킹오브더킹은 일단 남서구 마주님한테는 행운이죠. 행운. 중고차를 산 거니까 여러 마리 이렇게 서너 마리 해가지고 같이 산 건데 말이 직전에는 진짜 안 좋았어요. 이게 뭐 각오한 이 집은 거의 가요. 100% 되는 말들을. 근데 안 좋을 때 명신이가 세게 멀어져가지고 그때 말이 조금 안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직전에도 말이 별로였고 근데 이번에는 아직도 제가 볼 때는 100%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조교를 며칠 사이에 더 좋아질 수도 있는 문제니까 뭐 현장 가서 확인은 한 번은 더 하겠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100%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이건 뭐 소스가 아니에요. 제가 보는 관점으로 정확하게 마필 상태 체크한 거니까. 저는 직전보다 좀 나아졌는데 100%는 아니다. 저는 복귀 보는 입장에서 얘기를 할게요. 지난번에 안 좋았는데도
많이 뛰었더라 이거예요. 그럼 직전보다 좀 좋아졌으면은 더는 뛰어주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물론 마지막 작전 지시는 마방과 또 마주님의 그 입김 작용이 또 될 것이지만은 저희는 능력 평가하고 훈련 평가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마지막 14경주까지 풀어드렸는데 아마 좋은 도움 되셨을 것이라고 믿고 저희는 현장에서 2012년 마지막 경주까지 최선을 다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마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디 좋은 결과로 2012년 경마를 마치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